안녕하세요. 세상에 기적을 선물하는 청년 나눔 문화 플랫폼 허그인 대표 신성욱입니다. 나눔 문화 플랫폼 허그인은 나눔을 주제로 한 특별한 카페 공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페라는 플랫폼 안에 나눔을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눔 컨텐츠를 담아낸 카페 플랫폼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라는 주제에 맞게 허그인이라는 컨텐츠의 탄생과 그리고 허그인의 나눔 컨텐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허그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에서 시작돼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좀 계시네요. 이 영화 내용 살짝 말씀드리면 이 꼬마가 주인공이에요. 이 꼬마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요. 이 꼬마는 그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장면이고요. 본인이 여기 동그라미 미 보이잖아요.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세 사람을 돕겠대요. 이렇게 세 사람을 돕고 그 세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도움을 주면 그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을 돕고 또 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나눔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게 나눔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진짜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래요.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5년 전에. 근데 영화를 보고 제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제가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릴레이가 될 수 있게 했는데 실제로 300명의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말고도 뭐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프로젝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경비 아저씨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 학교인데 기숙사에서 고생하시는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콘서트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면서 그 한 학기 동안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수님들, 학생들이 조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게 되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상상과 실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에서 시작됐던 출발점에서 이제 느낌표로 마무리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더 큰 꿈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화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나눔을 자주 실천하고 이어가게 된다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시작했고 시작하고부터 첫 번째로 한 일이 제 꿈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 꿈을 알게 된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200명, 300명 계속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꿈에 공감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눔 카페라는 타이틀처럼 허그인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다양한 나눔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30명의 재능, 100명의 선물, 그리고 1000명의 응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영리, 비영리, 소셜벤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는 사업적인 조언, 아니면 아이디어에 대한 좀 조언을 듣게 되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디자이너나 뭐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을 통해서는 멋진 디자인이나 멋진 카페 디자인을 선물로 받았고 또 메뉴나 운영 컨설팅을 도와주셨던 셰프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허그인에 오시면 하트컵이 있어요. 하트컵을 직접 빚어주신 도예가님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나눔을 통해서 나눔카페 허그인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신성국이라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그냥 좋아서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다 나누다 보니까 나눔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볼까?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꿈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더니 그 꿈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꿈을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렇게 그 꿈을 공감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표현처럼 혼자 꾸면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라는 표현을 너무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허그인의 탄생 스토리를 들으셨다면요, 이제는 허그인이 왜 나누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허그인의 비전이자 허그인이 왜 나누는지에 대한 이유를 슬로건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나눕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가슴이 뛰어서 나눕니다. 저희는.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좋아서 나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서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허그인의 비전이자 허그인이 계속해서 나눔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허그인이 도대체 또 무엇을 나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나눔은 꼭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허그인의 나눔은 폭넓은 재능 나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안아주기 아니면 칭찬하기 이런 것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소소한 나눔부터 가수의 노래나 뭐 의사의 의료 봉사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나눔까지 모든 나눔을 아우르고 있고요. 이러한 나눔들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하고 싶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미한 나눔 콘텐츠들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허그인에는 마음 나눔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허그인 터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그래서 허그인 터치 주세요 하면은 이전 사람이 지켜놓은 커피와 이전 사람이 써놓은 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받았으면 또 다음 사람한테 써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마음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50명에서 2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 나눔을 이어가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150명, 200명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응용 버전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하나 읽어드리면 뭐 파란만장한 하루를 보낸 당신께 에스프레소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주고 밑에도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 에스프레소 음료를 써야 되는 자리에다가 굳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서 좀 이쁜 선물로 이렇게 남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셨어요.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오셔서 여기다가 적어달라고 하신 다음에 여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카페인데 특별한 메뉴 있다고 시켜보라고 했고, 시켰더니 그 남자분이 써놓은 카드를 받게 되고, 네, 그 방을 들어가 봤는데 훈훈하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또 여기 패드를 어떻게 소개시켜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이거 음료 버전이잖아요. 이거는 음료 말고 공간도 있으니까 한번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 나눔 이어가면 어떻겠나 해서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응용 버전이 탄생했듯이 어찌 보면 평범한 콘텐츠로 그칠 수 있는 이 허그인 터치라는 콘텐츠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센스,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콘텐츠는 함께 만들어 갈 때 특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그인에는 소소한 나눔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아이디어인데요. 매달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산타 모자랑 산타 옷다리를 들고 주변 회사들이나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선물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허그인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께는 선물 뽑기를 시켜가지고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올해 2014년 새해에는 선착순 100명에게 세뱃돈을 나눠드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받으신 분들이 다 놀라시면서 이거 진짜 주는 거냐고. 그래서 한번 놀라시고 그 다음에 그 돈 봉투를 여시더니 진짜 3,000원씩 넣어드렸거든요. 돈을 보고 또 한 번 또 놀라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주면서 멘트를 했어요. 이거를 이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좋은 일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스토리랑 인증샷 보내온 한 분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여대생인데 뭘 할지 3,000원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배지미를 두 개를 샀대요. 배지미를 두 개 사서 하나는 비기슈 판매원 분에게 준 거고 하나는 항상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분에게 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한테 받으시더니 너무 감동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한 100명, 200명 되는데 그 성도분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생겼고 아니면 어떤 대학생의 경우에는 세뱃돈을 받은 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세배를 하는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 및 경험 나눔이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의 좋은 취재 모임, 좋은 취재 강연, 파티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공유를 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콜라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허그인 대국민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선정이 된 건데 이제 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누구나 나눔을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천이나 체인포 같은 나눔 명사들과 굿네버스 월드비전 같은 나눔 단체들 그리고 허그인의 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나눔으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그인에서 무엇을 나누는지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허그인 한마디로 나눔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그인, 나눔 문화 플랫폼 허그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놀면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탄생하고 응용되고 채워지고 그러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선순환 놀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강조했다시피 컨텐츠는 진짜 제작하는 제작자 말고도 컨텐츠를 사용하는 유저들 이렇게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만들어갈 때 함께 채워갈 때 정말 특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좋아서 계속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기적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